뒤맡긴 가는데 이거는 행정에서 갑자기 내 생각이 뭐 그냥 하면 되지 되지 그래 그러면 되지 되지 그러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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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돼지 맞습니다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것은 삼겹살 목살 돼지국밥 혹시 임백탕 2023년 첫 양산 맛집 오늘은 방만석 돼지곰탕에 왔습니다 아니 두 분 주사님들은 이거 돼지곰탕 와봤어? 나 처음 와봐요 주사님 여기 많이 와보셨어요? 당연하시네 돼지하고 많이 왔지 여기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 방만석 돼지곰탕집 아이가 주사님이 많이 와봤으니까 메뉴 추천해주세요 일단 돼지곰탕, 얼큰 돼지곰탕, 닭곰탕, 수육하고 전병 이 정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기본 베이스지 뭐 근데 다들 점심 식사 하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름이 방만석이에요? 진짜 이름은 따로 있고요 옛날에 부자들을 이제 만석군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자리가 매일 이제 만석이 되라는 생각에 방만석이라는 예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많은데 돼지곰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집안 어르신께서 이제 위장, 대장 쪽이 좀 편찮으셨던 적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버섯 우린 물 차가 굉장히 위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려서 아버지께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우리게 되었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아 얘는 음식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여기 메뉴판에 위스키랑 와인이 있던데 혹시 메뉴에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음식 자체에도 향이 좋고 또 위스키나 와인이 가지고 있는 향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좋아 궁합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에이 그냥 사장님 드시려고 넣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먹어봅시다 저는 닭곰탕 나는 돼지곰탕 나는 얼큰 돼지곰탕 오 얼큰하네 이거 얼큰 돼지곰탕 같은 경우는 새우가 이렇게 토핑이 되어 있습니다 쑥죽, 돼지, 사태 이렇게 얼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고기 너무 많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매우면서 얼큰한 맛이 와 완전 해장각입니다 해장각 오 돼지곰탕 먹어보겠습니다 돼지 파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국물이 진짜 하나도 안 텁텁해요 완전 맛있음 버섯 육수는 어때? 향이 너무 풀렸어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닭곰탕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른 곰탕이랑 다르게 밥이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닭죽 같은 느낌? 닭이 이렇게 찢어져서 잘 배올라가 있어요 맛있어 인정 근데 이거는 좀 해장보다는 몸 안 좋을 때 보신용으로 되게 건강식? 네 건강식 맛있다 맛있어요 뭐 네. 찍어먹으면 맛있을까? 저 앞에 소스가 있잖아요 이거야 엄청 부드러워요 뭔가 녹는 느낌? 일단 앞다리 사태 같은 경우는 고기하고 비계 비율이 딱 적당합니다 달싸맛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나는 점심을 먹고 왔어 또 들어간다? 나도 먹고 왔어 또 들어간다? 숟가락을 안 멈추시네요 와 근데 거짓말 치고 내가 곰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다 와 오늘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방만석 돼지곰탕 어땠어요? 사실 오기 싫었는데 많이 오기 싫었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 특한 주사님은 오늘 어땠어요? 일반 우리 돼지곰탕보다 해장으로 먹게 되면 아주 좋다는 느낌 제가 지금 몇 명씩을 먹었을 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술을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먹는다 같이 했을 때는 와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와 양산 맛집 인정 저도 느낀 거는 뭔가 여기는 호불호 없이 잘 먹을 것 같다는 느낌? 음식도 진짜 부드럽고 기력 회복에도 좋은 것 같고 엄청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양산 맛집 인정! 이상 여기까지 양산 맛집 방만석 돼지곰탕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한지수 아까 출발하기 전에 속 안 좋다고 못 먹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간다고 안 간다고 안 먹는다고 안 간다고 다 나왔습니다 언니 남았다 근데 이거 좀 한 시간 전에 수제비랑 김밥이랑 호떡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거든